말씀을 통해서 분노를 잘 다스리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분노가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생활하기보다는 또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가 종종 있고 혈기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사람이 휴대폰을 받으면서 잘 빨리 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급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때로는 여성들이 운전할 때도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와 같은 운전 감각이 좀 없어서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의 상황을 잘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 편에서 생각했을 때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가 참 많지요. 그뿐이겠습니까? 또 가족관계에 있어서 아내와 대화하고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 마음속에 내 뜻대로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급히 분낼 때가 또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 속에서 또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분노를 표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일이 꼬이고 뭐든지 제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린 쉽게 분을 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 우리는 상실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 상실의 아픔은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상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픔이 있지만 배움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성숙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상실의 아픔과 함께 다가오는 것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월의 사건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사실은 국가가 어떻게 세미하게 하겠습니까만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가족을 잃으면 마음속에 사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이 감정을 잘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 정이 많고 그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잘 나타내고 또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민족입니다. 많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화를 잘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해외에서 순환을 당하고 원치 않은 죽음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의 사람들은 그 자기의 분노를 절제하는 민족들입니다만은 우리들의 그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욱하는 생각 때문에 참지 못하고 큰 불화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굉장한 위험 가운데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불신과 불평과 불만과 이와 같은 원망의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38년을 방황하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더 전진하지 못하고 처음 시작했던 가데스 바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이 거의 찬 5월 1일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이제 따스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데스 바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랑한 미리암이 거기서 죽임을 하나님께 죽음을 이렇게 당하고 그리고 이 미리암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미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모세의 누이지요. 그리고 여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에서 소고를 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때는 교만해서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그 부모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 애굽 물가로 내려보냈을 때에 그 주위에서 동생을 생각하면서 노심초사, 동생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알고 지켜보면서, 그리고 유모를 소개하면서, 그 자기 어머니죠, 유모를 소개하면서 또 이렇게 보호했던 그와 같은 정말 누님이 아닙니까? 이 모세의 누나가 여기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죽게 됩니다. 한 세대를 마치고 이와 같은 광야길에서 이제 참 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정말 이 모세의 개인적인 감정을 보면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초상을 당하고 또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내 가족이 참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로 가지만은 육신을 가진 우리라 감정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주님도 정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죽었을 때 주님께서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정말 이 모세의 마음 속에 얼마나 슬픔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도 헤아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물론 물이 없는 것이 참 어려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상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따지기 위해서. 따지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이 죽었을 때 죽었으면 좋았겠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어찌하여 이 회중으로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계속해서 얻고 얻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쁜 것으로 인도하느냐 하는 말은 모두 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말을 해요.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세가 엎드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백성들을 봤을 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반석을 명해라 그랬는데 감정 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버렸죠. 물이 나왔습니다. 백성과 짐승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명예를 박탈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겪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겪었던 이와 같은 일들은 모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이고, 우리는 분노에 노출되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정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에서 일어난 출애굽기 17장에서 일어난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서 이 다툼의 원인을 보면 바로 이 백성들이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으로 따지기 위해서 모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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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전방대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것은 불신의 눈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과 자비를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장소 아니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광야였고 크고 두려운 광야로서 풀 한 폭이 제대로 없고 제대로 된 나무 하나 한 폭이 없고 쉴 것도 없고 길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신 장소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그래서 하나님 천막을 쳐주셨죠. 그래서 시원하게 광야길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운 사막에서 뭘 줬습니까? 불기둥을 주셨어요. 그래서 따뜻하고 춥지 않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매일매일 양식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곡식을 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뭘 주셨습니까? 하늘 양식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증이 났습니다. 반석으로부터 늘 안반수가 솟아나는 여러분 1급 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정수기라도 정수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놀라운 물을 반석에서 그때그때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신발 공장 없습니다. 옷 공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발이 붙을지 아니하고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옷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이 붙을지 않도록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의식주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이제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들이 심지도 아니하고 짓지도 아니하고 파지도 아니한 우물물과 보물이 같은 집과 그들이 가꾸지 않는 그와 같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밭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인간적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실제로는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넘쳤고 은혜가 넘쳤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의 눈이 생기면 불평불만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계속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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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잘못되고 저것 잘못되고 계속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요 자기 자신만 망해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박국처럼 모든 것이 상황이 악화되고 얻고 얻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감사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얻고 얻고 없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유익된 게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가 지리적인 광야에 있지 않지만 상황적인 광야에 있어요. 지금 굉장히 힘든다 그럽니다. 세월의 사건을 인해서 경제가 망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말 상황적인 광야에서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에 인해서 내가 감사하리라고 찬송한다고 하는 마음속에 큰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적어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다툼과 불평과 불만의 이 원인은 싸움의 원인은 믿음의 눈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와 같은 백성들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어렵고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백성들이 따지면서 달려들었을 때 모세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맞대응했습니까? 맞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편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자기 형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2대 250만 그것도 여자와 남자 빼고 말이 됩니까? 해봐야 자기 몸만 쉬지. 맞아 죽지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6절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며. 여러분 모세의 대책을 우리는 유익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부패하고 완악하고 부정적인 이와 같은 심성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살아가면서 사람 마음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말하는 바가 있고 자기 이론이 있고 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들을 잘 추스리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각자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왕이 되실 때만이 우리들의 마음이 순종하고 복종의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중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누구 앞에 나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회막 앞으로 하나님이 임재 계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림에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배가 땅에 대이도록 엎드린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것은요 자기의 모든 의지와 뜻을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 하는 그와 같은 낱말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14장 5절에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야, 그 땅은 참 좋습니다.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같은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는데 그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그들을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듣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더 듣습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그들이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다. 뿐만 아니라 14장에 보면요. 고라와 다단과 온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높여주셨는데 왜 당신들만 우리를 다스리냐고. 그들은 사실은 뭘 요구했습니까?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는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한 거예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들 지도자와 함께 250명이 딱 연합해서 대적을 하니까 반역을 하니까 모세가 굉장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도력이 흔드는 겁니다.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없애버리겠다. 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을 때 모세가 세 번이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난제가 쌓일 때 인생길에서 그것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책이 뭐냐? 그 대책은 하나님께 엎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생기죠. 답답함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래 생각해도 저래 생각해도 제대로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엎드려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나를 바라봐라. 아이들은요 부모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내 없이는 못 살아.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주님 저는 주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시도 있고 자식도 있고 주위의 사람들도 있고 인간적인 백그라운드도 있고 하나님 나 주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좋은 겁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것 가지고 교만 떨고 하면요 하나님 손 한번 대버리면 끝장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엎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엎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성경 뭐라 말합니까?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성장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기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로부터 회의도 중요합니다. 많이 엎드리세요. 교사들이 구도자반 엎드리십시오. 기원형제반, 기원자매반, 그룹별로 여러분 회의는 짧게 하고 가능하면 기도 시간 많이 가지십시오. 여러분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이 나타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목전에서 반석을 명량 물을 내라. 내가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반석을 앞에 모으고 이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반역한 너희여, 개역 성경은 이 폐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두 번 쳐버렸습니다. 감정을 폭발해 버린 거죠. 그래서 물이 나와서 짐승은 먹게 됐지만 주님으로부터 강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 어떤 명예를 박탈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여기에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모세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위엄, 분노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요, 이 분노를 유발하게 된 원인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자신이 잘 대응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을 여기 손을 집어넣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과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무려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기 마련했습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감정 폭발한 원인 제공자가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기 말하였음이라. 백성들이 계속해서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도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했지만은 어느 한 순간에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따지고 계속 그렇게 해가면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자극을 받아서 입술로부터 감정을 폭발하게 만드는 계기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성도들에게 그 어떤 상한 마음을 가져서 그 같은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감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좋은 말, 또 은혜로스러운 말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또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계속 마음속에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이 오늘 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모세 자신이 감정 폭발을 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여기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2절에 이거는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이 명령을 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을 마시면서,
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행동과 반대없이 하나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죄를 따라 처치 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풍성한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하는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명령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그들이 그 물을 보면서 갈증을 만난 그들이 얼마나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해서 찬송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마치 물을 낼 수도 있고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것처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무도 심판할 수 없고 우리가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도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여기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부정하는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스러운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그 같은 행위였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보호자시고 왕이심을 부정하는 그 같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모형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두 번 달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노를 잘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 대응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상대 반응과 상관없이 자기의 것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분노를 할 때에 그 분노가 얼마나 큰 치명타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엄중히 다루신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의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자기에게 데려오고 안수받기를 원했을 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합니다. 주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상업주가 들어왔습니다. 돈 바꾸고 이익을 남기고 여러분 그와 같은 상업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그 상업적인 그와 같은 장소로 교묘하게 바꾸었을 때 하나님은 다 둘러엎어버렸습니다.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의분이죠.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던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의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고린도 아덴에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어요. 그 우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경로가 일어났습니다.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큰 우상을 많이 새겨서 그렇게 해나는 걸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저 우상 좀 청소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느 날 중국인의 집에 한번 가봤습니다. 야, 가보니까 현관 앞에 흰 수염이 난 그 같은 영감님, 검은 수염 난 양감님 그런 모형들이 쫙 열몇 개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전부 돈신이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형제님 보고 형님 저거 다 없애면 안 됩니까? 그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을 보면서 이렇게 된대요. 그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봤을 때 그 경로가 격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격분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것은 뭐냐면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이 분노에 대해서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와 같이 잠을 자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희생물이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개가 보십시오. 여러분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제일 왕 외에는 2인자인데 저게 나한테 절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다 절하기 때문에 모르드개에게 사람들이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유대임을 고백하면서 그 악악자손인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할 수 없는 것이죠.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개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나무에 달 뿐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장대에 달아서 하루에 정한 날에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에서 무산이 되었죠. 그리고 결국은 그 분노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괘씸한 마음 때문에 모르드개와 그 모르드개에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누가 죽었습니까? 저희가 죽었습니다. 분노를 가지고 그것을 맞대응하게 되면 자기가 다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을 재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어떤 이렇게 했습니까? 심히 분하여 뭐가 변했습니까?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아 여러분 참 우리는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색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얼마나 격분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고 네가 격분하는 것은 왜 그러냐? 너는 죄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가인이 받지 아니하고 분을 계속 품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 마음속에 그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자기의 그 분노를 버릴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살인했습니다.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노의 희생물이 됐습니다. 우시아도 여러분 그 성전에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막았을 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화를 냈죠.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버렸습니다. 쫓겨나버렸죠. 나중에 별궁에 있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노는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위험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20절까지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너기도 더디하라. 썩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 두 귀를 주셨습니다. 네가 잘 들어라.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썩내기도 더디하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는 거, 썩내는 거 더디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화를 그냥 벌뚝벌뚝 내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연약한 부분이죠. 욥기 5장 2절과 19절, 19장 29절에는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칼의 형벌을 부른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대책이 무엇입니까? 잠언 12장 16절에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바보는요 분노를 당장에 나타냅니다.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습니다. 모욕스럽습니다. 참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인내해야 됩니다. 장로의 자격 중 하나도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는 그 같은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것을 제 자신부터 잘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인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목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통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목소리 크면 다 됩니까? 온유한 사람하고 목소리 큰 사람하고 싸우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목소리 큰 사람 이깁니다. 목소리 크는 게 전문 아니겠죠? 또 목소리 크다고 다 나쁜 건 아니겠죠? 말을 과하게 할 때 격동시킵니다. 그러나 목소리 톤을 낮추면 조화도 상당히 낮춰집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28절입니다. 신중하고 심사숙고하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배워야 되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후보생들의 면접을 보는데 이 시험관은 현지에서 오랫동안 선교 생활을 한 베테랑 선교사가 시험관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시험을 보기 위해서 평가위원들이 이 위원장인 베테랑 선교사에게 위임했습니다. 시험해 보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를 지명한 청년에게 새벽 3시에 자기 입을 찾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추운 겨울날 새벽 3시에 정확하게 그 집을 찾아서 계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서 응접실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하지 않고 차가운 그 응접실에서 3시가 됐는데 약속한 시험관이 오지 않습니다.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아, 내가 잘못 왔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관이 언제 나왔냐면 그 다음날 새벽 3시니까 밤이 지나고 아침 8시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늦었다는 변명도 안 해주고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곧장 질문을 합니다. 철자법을 아십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빵 만드는 사람 뭡니까? 예, 베이커입니다. B-A-K-E-R. 여러분, 하나하나 또박또박 얘기합니다. 네, 잘 말씀했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계산을 잘 하십니까?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2입니다. 2 더하기 2는 몇입니까? 4입니다. 참 훌륭하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하는 선교사는요,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면접 시험을 끝내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이 시험을 무난히 합격한 것 같습니다. 내일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결과를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평가위원회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위원들에게 그동안에 시험했던 결과를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면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청년은 선교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청년은 극기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해 보기 위해서 새벽 3시까지 우리 집으로 오라 했는데 그는 한마디의 불평 없이 새벽 3시 그 추운 밤을 통과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그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한 사람인가를 시험해 봤는데 내가 오늘 한 정확한 3시에 그는 왔습니다. 시험관이 자기 집에서 몰래 본 거지요. 정확히 시간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시간 못 지킨 사람은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근본부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시험할 때는 강의실에서 할 때에 시간을 2시, 3시 이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1시 59분까지 어떤 사무실에 모여라. 2시 22분까지 어느 실에 모여라. 이렇게 안 돼요. 그럼 문 닫아버린대요. 시간 제일 못 지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인내력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8시까지 5시간의 나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인내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감정을 잘 절제하는 것을 시험해 봤는데 그는 내가 아무 말 없이 시험 시간을 5시간이나 지체시킨 것에 대해서 전혀 화를 내거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화날 일입니까? 설명해 주지도 않고 변명해 주지도 않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끝으로 그가 얼마나 겸손한 자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5살짜리도 대답할 수 있는 하찮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조금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빵 굽는 사람 뭡니까? 철자국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다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청년이 선교사의 조건을 다 갖췄다고 믿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청년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교사업을 훌륭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자격은 지식도 필요하고 또 경험도 필요합니다. 지성과 인성과 영의 박자를, 삼박자를 갖추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격을 갖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시련 중에서 분노를 잘 절제하시고 감정을 잘 다스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 가운데 새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중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정을 폭발하고 감정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을 아시고 교훈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린 쉽게 분노와 감정에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분노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함을 가지는 그와 같은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